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청사포에 아주 유명한 다리가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아주 그 청사포가 옛날에는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뭐 관광객들이 뭐 아주 뭐 많이 넘치는 새로운 지역으로 핫포인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바뀐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청사포의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바다 위에 다리를 놓은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오시면은 이렇게 덧실이 있습니다. 이거 덧실. 덧실이죠? 덧실. 이 덧실. 이 덧실. 이렇게, 이렇게. 이래 덧실을 심어야 됩니다. 덧실. 덧실을 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덧실이죠? 덧신을 신고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래.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안내를 하시고,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체온을 다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가 딱 비치되어 있습니다. 손 소독제를 딱 치시고, 그야말로 여기 아주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다리돌 전망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야, 또 열애되어 있습니다. 이야, 자, 이야, 바다 보십시오. 바다. 이야, 바다 소리 들리죠? 바다 소리. 들리죠? 바다 소리. 예? 아, 너무 좋아. 예? 이야, 옛날에 진짜 이 청사포가 진짜 이거 조그만 어촌 마을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이야, 예, 이거 좋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너무 좋다. 바닥 소리도, 바닥 소리 보십시오. 바닥 소리. 바닥 소리가 쾅, 쾅. 이야.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입니다. 요즘 뭐 이런 전망대가 많이 있지만은 또 청사포는 또 청사포 멋진 비율을 가지고 있죠. 너무 좋습니다. 자,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멋지다. 자, 여기가 이제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마지막 지점입니다. 이렇게 넓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청사포 이 다리돌 전망대가 어떤 행태를 띠고 있냐면은 용머리라 합니다. 용의 머리를 이렇게 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와, 이거 보십시오. 야, 아이고 무서워. 아이 무서워. 이거 보십시오. 아이 무서워. 이야.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답니다. 아이 무서워. 야, 이거 뭐 멋있어. 오, 아이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래. 자, 멋지죠. 자,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바로 요 지점에 왔어요. 아이 무섭습니다. 오, 아이 무서워. 야, 야, 좋다. 아, 보십시오. 오! 야, 저 바로 산이 바로 보이고, 바로 바다가 바로 보이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멋지죠? 예. 아주 좋습니다. 이거, 저 부산에 여행 오시면은, 이 청사포 해운대에서 한 10분 정도, 차로 10분 정도 오시면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청사포가, 여기 지금 한창 공사 중인데 여기에 레일바이크가 생긴답니다. 옛날에 이거 동해남부선 지나가는 철로가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철로가 폐선이 되고 여기에 해운대 미포에서 청사포까지 레일바이크가 놓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시면은 한 어머니 레일바이크는 언제쯤?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이거 열차입니다. 아, 열차입니까?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네, 열차.
아니 그 이게 다리 이, 아, 이 그거 아니고 열차가 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예, 관광 열차? 예, 관광 열차. 아, 그래요. 언제부터 개통이 됩니까? 16, 17일에 갔는데 날이 비가 오니까 늦어지니까 아, 그러니까. 초석 안에는 됐긴가? 아, 초석 안에는 아. 모르겠어요. 아, 레일바이크가 아, 레일 수정하겠습니다. 레일바이크가 아니고 예. 열차가 왔다 갔다 미포에서 예. 청사포까지. 아, 성전까지? 네. 아, 다시 정착해. 미포에서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청사포에서 여기 있습니까? 아, 청사포 여기 있답니다. 그럼 청사포에서 내려가지고, 아, 청사포에 내려가지고, 바로 다리돌 전망대 구경하시고 또 타고 가시고. 야, 앞으로 좋아지겠습니다. 그죠? 예, 네, 엄청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자, 여러분, 꼭 오시면은, 부산 오시면은, 해운대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오늘 강추입니다. 꼭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골피 방송에서 고영삼 PD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